안녕하세요. 꾸피맘 채널의 꾸피맘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 집안에서 많이 키우는 그 산세베리아 있잖아요. 예, 산세베리아. 예, 저도 오랜만에 지금 좀 물을 주면서 물 주는 팁 있죠. 예, 그걸 좀 잠깐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세베리아를 키워 보니까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렇게 위에서 예, 그때 물을 잘 준다 하더라도 이게 수돗물, 그 물방울 있잖아요. 예, 물방울 같은 게그 산세베리아 잎이나 그 줄기 부분에 안튈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얘들이 지금 다 유기과였기 때문에 잘 자라다가도 물방울 한두 방울, 예, 물 한두 방울 튀어도 예, 그 주변이 이제 과습이 되면서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키워보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터득한 팁 하나는 얘들은, 뭐, 한 달, 두달 정도 이제 물 주지만 그냥 그대로 쭉 키우다가 이렇게 윗부분이 꾸덕꾸덕하게 마른, 말라 있잖아요. 지금 저는 위에도 황토가루를 좀 뿌렸기 때문에 꾸덕한 느낌이 또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윗부분이 꾸덕꾸덕하게 거의 말라 있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흙이 마르고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새순이기 때문에 아주 짱짱해 보이죠. 보기에 색깔도. 예, 짱짱하게 보이고 색깔도 연두 색깔로 예쁜데 보통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부족하면은 약간 쭈그러든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요런 특히 가쪽으로 이런 부분 쪽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주게 되는데 그때는 위에서 이제 물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대야 같은 데 있잖아요.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저면관수라고 하던데 예, 저면관수. 이렇게 해서 물을 빨아 올리도록 예, 물을 주면은 예, 산세베리아가 이제 물을 줄 때, 위에서 물을 줄 때, 예, 물방울이 튀어가지고 예, 그 부분이 이제 과습이 되어서 예, 뭐 죽게 되거나 조금 예, 모양이 예, 상하게 되는 그런 물을 안 줘도 사실 산세베리아는 죽진 않거든요. 예, 과습으로 죽지 예, 죽진 않기 때문에 흙이 조금 꾸덕꾸덕하게 아주 거친 느낌으로 건조해졌을 때 그때 물을 주는데 물을 줄 때도 위에서 물을 주기보다는 예 물조로로 물을 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저면관수를 하면은 예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 그리고 이파리가 과습 없이 예잘 자랄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주고 난 이후에 바로 자리에 그냥 배치를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옆에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우리의 수분을 조금 날려버린 이후에 여기 이런 식으로 두면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구피가 있는 실내지붕 만들기 예,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개들인데 그동안 많이 자랐어요. 키가 아주 많이 커, 예, 자랐고 예. 색깔도 그대로 여전히 좀 예쁜 상태로 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스며들면 이게 지금 위에서 물을 뿌린 것도 아닌데도 예, 여기까지 지금 수분기가 올라왔거든요. 수분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은 또분 자체가 또 수분을 머금었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해서, 예, 해서 수분을 좀 날린 뒤 다시 저기 위에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야 같은 거 갖고 올때 너무 많이 가져오면 안 되고 또 왜냐면 넘치면 또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야 크기에서 한 3분의 1? 3분의 1 조금 못 되게 예, 가져와가지고 물론 화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화분 크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산세베리아 물 주는 거 간단하게 예, 팁으로 제가 하는 방식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하면은 큰그 이파리의 큰 그거 없이
물이 튀어서 과습하게 되는 그런 거 없이 자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더 짚어드리자면은 그 산세베리아는 키우실 때 건조하다 하더라도 실내가 건조하거나 잎이 좀 쪼그려 들거나 모양이 조금 뭐좀 예쁘게 자라지 않는다라고 싶어도 물조리개나 그 분무기로 위에서 이제 물을 뿌려주거나 잎사귀에 물을 뿌려주거나 위에서 물을 하부니로 이제 물을 주기보다는 대야 같은 데 물을 받아서 저면으로 저면으로 관수를 해주면 물을 공급을 해주면은 애들이 수돗물이 지금 이파리에 이렇게 튀어가지고 상하게 되는 그런 일 없이 잎이 좀 깨끗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소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부분도 얘가 원래 있었던 자리 옆에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걔들 분무를 할때 이제 물방울 한 방울 튄 거예요. 물방울 한 방울이 튀어도 얘들은 그러니까 이게 다육과라고 하잖아요. 산세베리아가 다육과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다육과 애들이 어떻게 보면 더 까다롭더라고요. 까다롭기 때문에 얘들은 제가 볼 때는 물방울 같은 거 튀게 이파리에 물방울 튀게 물을 주면 안 되고요. 저면으로 물을 공급을 해줘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깨끗하게 깨끗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집에서 많이 키우시는 그 산세베리아 물 주는 방법 간단하게 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월요일이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리고 시간 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